자, 6월 하순입니다. 한여름에 먹을 수 있는 나물, 그 중에서도 취나물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취가 있습니다. 여기도 취가 있습니다. 얘도 취입니다. 얘도 취예요. 얘는 쥐같이 생겼지만 쥐가 아닙니다. 그럼 이쪽으로 살짝 돌아오면 여기에도 또 쥐가 있습니다. 얘도 쥐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쥐일까요? 얘는 벌개미 쥐입니다. 얘는 지금 상당히 좀 질기다는 느낌. 입이 어느 정도 이제 딱딱한 느낌. 좀 질기다. 시점을 놓쳤습니다. 벌개미치입니다. 벌개미치. 그다음에 얘는 어떤가요? 얘도 봄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먹어야지. 지금 소리가 나죠? 바삭바삭하다는, 만지면 바삭바삭합니다. 빳빳하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를 딱이 꽃대 올라온 요 부분을 잘라서 좀 오래 삶아가지고 무쳐 먹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 봄에 보들보들했을 때그 식감은 아닙니다. 그럼 얘는 지금 먹어도 됩니다. 부들부들합니다. 얘는 근데 맛이 없습니다. 향도 없습니다. 뭡니까? 곤드레입니다. 얘는 개미치고, 얘는 곤드레고,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바로 향이 그렇게 좋다는 참치입니다. 진정한 취, 참치. 근데 만지니까 바삭바삭하죠? 뻣뻣합니다, 얘도. 이미 시점을 놓쳤습니다. 는 향이 상당히 강해서 개미치하고 섞어서 종종 먹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무슨 질까요? 아직도 부들부들합니다. 얘가 바로 미역치입니다. 미역치는 여기 딱 꺾어서 먹으면 얘도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대가 올라왔는데도 부들부들하네요. 얘는 지금 나물로 해도 상당히 식감이 좋고 맛있습니다. 미역치입니다. 자, 얘는, 자, 6월 하순인데, 자, 때가 지나갔습니다. 참치. 얘는 지금 철입니다. 곤드레 비빔밥. 곤드레만 넣지 말고 참치도 좀 넣고, 참치 이제 요 위에, 요 윗부분 잘라가지고, 뭐 미역치도 좀 넣고, 여러 가지 섞어서, 어조리도 좀 넣고 해서 곤드레 비빔밥을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향도 좀 나게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월 하순 한여름에 먹을 수 없는, 먹기는 먹는데 시점이 지나간 취는 여기 벌개미치도 시점이 지나갔고요. 자, 그 다음에 개미치도 사실상 시점이 지나간 겁니다. 이렇게 맞으면 엄청나게 뻣뻣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삭바삭해요. 얘는 그런 소리가 안 나잖아요. 부들부들해. 아직까지. 이거는 곤드레 비빔밥 해서 먹으면 됩니다. 자, 얘는 개미치고, 그 다음에 이 참치도 만지면 바삭바삭하다는 소리가 바삭삭 나죠? 뻣뻣하다는 얘기예요. 자, 시점이 넘어갔습니다. 얘는 전혀 소리가 안 나죠?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지금. 미역치입니다. 미역치는 제가 15년, 20년 전에 야산에서 한 주먹, 막두 주먹씩 꺾어다가 무쳐먹고, 아, 진짜 맛있는 나물이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참치보다도 향이, 얘는 향이 강해서 얘를 더 좋아합니다. 이 미역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야산에 가면 미역치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 산소나 무덤 쪽, 이런 쪽으로 가면 좀 보입니다, 좀 지금. 근데 그런 데서 뜯어 먹기는 좀 그렇죠. 그런 데가 뭐 있습니다. 산소 무덤 쪽, 그 주변에 보면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야산에 가면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게 그래도 치중의 치라고 할수 있는 이 미역치. 여러분들도 자, 모양새를 한번 보시고, 미역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어디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렇게 맛있는 나물이 진짜 참치를 압도합니다. 오늘은 6월 달에, 6월 하순, 이제 조금 있으면 7월이잖아요. 한여름에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치는 뭐냐? 미역치입니다. 얘를 만나려면 지금 무덤이나 저 산소, 근데 그런 데서 뜯어서 먹기는 조금 찝찝하죠? 야산에서는 좀안 보여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요즘에 안 보여. 사람들이 다 뜯어가서, 개체수가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쪽에도 안 보입니다. 자, 오늘은 한여름에 먹을 수 있는 치 종류는 미역치. 요게 진짜 맛있고, 그리고 건드려는 맛은 없다, 향도 없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섞어서 비빔밥으로 먹을 만하다. 결론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미역치를 자세히 한번 보시고.